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일이 벌써 눈앞에 바싹 다가왔네요. 이럴 때 여러분의 느낌이 어떨까 짐작을 해봅니다만 아마 누구든지 긴장하고 좀 초조하겠죠. 올 한 해 보내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편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자신을 믿고 여기까지 걸어와 줬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니까 가슴도 뭉클해지고 모든 분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정말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응원을 보내고 싶어서요. 시험 당일에 긴장 푸는 방법의 호흡법을 간단히 하나 알려드릴까 해요.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호흡법은 무척 간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따라해보고 직접 실천해보면 시험 당일에 훨씬 편안하게 시험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시험지를 기다리는 동안 호흡을 해볼 텐데요. 예, 의도적으로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해서 숨을 쉬어보는 겁니다. 가볍게 들이마셨다가 길게 후 이런 식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숨을 내쉴 때마다 숫자를 다섯에서 하나까지 거꾸로 세면서 숨을 쉬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가볍게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다섯. 다시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넷.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셋.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간단하죠? 정리해보자면 이제 시험을 치기 전에 첫째, 잠시 눈을 지그시 감으세요. 그리고 둘째, 들숨은 가볍게, 날숨은 길게 내쉬는 거예요. 셋째, 숨을 내쉴 때마다 다섯에서 하나까지 거꾸로 세어가는 겁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이렇게 숨을 다 쉬고 난 뒤에 편안하게 마음속으로 확언을 덧붙여 보세요. 연결해서 연습해 볼까요? 가볍게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다섯.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넷.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셋.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나는 나를 응원한다. 나는 나를 응원한다. 나는 내게 주어진 시험 시간을 물 흐르듯 편안하게 대한다. 나는 내게 주어진 시험 시간을 물 흐르듯 편안하게 대한다. 나는 언제나 운이 좋다.
나는 언제나 운이 좋다. 학원이 끝나면 조용히 눈을 뜨고 손목은 가볍게 털어주세요. 그리고 목도 좌우로 운동을 한번 하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여러분,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어려운 거 아니죠? 지금 했는 이 호흡법을 시험 당일에 편안한 마음으로 몇 번 들숨 날숨 해보세요. 그러면 머리도 맑아지고요. 또 마음도 차분해지면서 시험 문제가 훨씬 더 잘 풀릴 거예요.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한 분 한 분 다 힘차게 비상하시고요. 시험 당일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축원 올릴 거예요. 수험생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아자, 파이팅!